대가리 잘 붙을까 모르겠다. 아, 네. 표면이 무광이면 대가리 진짜 안 붙거든. 아, 네. 만약 붙여놓고 막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이런 데다 유광 클리어를 뿌려놓고 표면을 이런 상태로 이제 반짝반짝 반질거리게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 데칼 붙이면 잘 붙는데, 만약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, 근데 이 상태에서 데칼 잘 붙으면 그냥 가고. 네. 데칼이 그런 점이 좀 까다로워. 네. 은근히 습식 데칼을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. 아, 네. 칼날을 네. 제일 날카로운 걸로 해서 한 번에 잘라버려. 두 번, 세번 자르지 말고.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잘라면 지금 일을 두번 하잖아. 두 번, 세번 하니까 귀찮잖아, 그게. 네.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제대로 한번 잘라버려. 쫙쫙쫙 해갖고. 안 잘리니까 계속 고생하잖아, 이게. 네. 근데 솔직히 반다이 거는 데칼 정도가 너무 두꺼워. 아, 네. 약간 좀 시간 오래 부르더라, 이게. 네? 대략 한 30, 10초 정도였는데, 네. 은근히 얘네 거한 30초? 그 정도 걸리니까 반다이 건. 아, 네. 애들도 좀 데칼 질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더라. 아, 네. 일단 오늘은 그럼 아틀라스 건담 먼저 하고, 네. 시간 나면 이제 운두와트까지. 네. 시간이 되면 운두와트까지 붙이는 걸로. 일단 하나만 봐라, 하나만. 아, 양쪽 다 하려고. 아, 네. 이해 되고. 똑같은 거 있거든요. 세터 사용하면 충분히 흔들어줘라, 저거. 네. 밑으로 많이 가라앉으니까. 네. 잠궈서 그냥 흔들어. 사용 전에 항상 그렇게 해줘. 네. 안 그래도 죄다 가라앉아버리기 때문에. 네. 그거 아직 지금 뚜껑을 열어놔. 이따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오케이. 슬슬 이제 부셔도 될것 같은데. 아직 안 됐어?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. 아트라이프로 쭉 당겨만 한번 살짝. 핀셋으로 잡고. 봐봐, 이제. 움직여? 안 움직여? 아니, 그게 이거 하얀 것 때문에. 아니, 그거 자르지 마. 붙여놓고 해도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뭐로 빙글빙글 돌리면서.